저는 이제 박학진이라고 하고 그 필명이 이제 박미광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제 2015년부터 카카오페이지에 이제 뮤즈가 되고 싶어라는 이제 웹툰을 연재를 했었고요. 만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디지털 툴들을 이제 제가 전반적으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외부 멘토로 이제 계시는 송내연 이제 작가님이 이쪽에서 이제 강의를 할 사람 찾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제가 이제 직접 여기 와서 학장님과 이제 대면을 해보고 다른 선생님들을 만났을 때 여기서 제가 애들을 가르치게 되면은 충분히 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칠 만한 환경과 요소가 있으니까 그만큼 이제 즐겁게 강의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뭔가 자신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스스로가 세우고 스스로가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디지털 툴 같은 것들을 이제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그 목표에 도달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가르치는 내용의 분량은 많긴 하지만 그것들이 최대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좀 자유롭게 그런 이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무언가를 완벽하게 가르치는 스승이라기보다는 저도 학생들에게서 많이 배우고 학생들도 저에게서 뭔가 기술이라든가 앞서서 해봤던 것들을 이제 배우고 가르치는 이제 공생 관계, 그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. 우리가 이제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들도 있지만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것들이 관찰을 많이 할 것, 그리고 항상 열심히 하고 꾸준히 그리고 몸 건강을 이제 잘 챙기면서 그 네 가지를 이제 좀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.